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는 2022 어린이 문학 주간 행사에 어린이 도서연구회는 어린이날 100주년 한국동화 100년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1922년 5월 1일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날을 선포했고 올해로 꼭 어린이날이 100년이 되는 해인데요. 어린이날 100주년과 더불어 한국동화도 100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선 방정환 선생님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전시물과 하루하루 새롭게 세상을 경험하는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로 만들어진 이야기 극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동안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가득 안겨준 한국동화 100선과 어린이들이 직접 읽고 고른 10권의 동화도 만날 수 있습니다. 동화는 인류가 다 같이 읽어야 하는 예술이라고 방정환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동화 한 편 한 편이 모두 예술입니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 예술을 읽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편도교 대교당에서 동화를 들려주시던 바로 이 공간에서 행사를 하게 됐다는 점이 무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에 세종문화회관이라고 있지요. 그 뒤편이 종로구 당주동입니다. 그곳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899년에 태어나셨죠. 10살 직전까지 살다가 갑자기 집이 크게 망하는 바람에 가난한 집안에 부담을 덜려고 12살밖에 안 된 누나가 시집을 가야 되는 것을 보고서 어린 방정환은 굉장히 슬픔에 잠기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소년 입지회라는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소년 입지회 활동을 하던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분이던 권병덕이란 분의 소개로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지으신 손병희 선생의 셋째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성전문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밤에 몰래 독립신문을 인쇄하다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겪은 뒤에 방정환은 일본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일본의 도쿄 서점들을 둘러다니던 방정환이 세계 명작 전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동화책으로 만들어진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너무 많은 핍박을 받고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늙은이, 젊은이라는 말처럼 어린이라는 높임말을 쓰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색동회를 만들어서 이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잡지 어린이를 만들자고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8사람밖에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지 어린이를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을 합니다. 천도교 대교당을 빌려서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때부터 강당 안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얼마나 방정환 선생님이 이야기를 잘하던지 한 번은 원고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갔었는데 같은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무나 재미있다 보니까 죄수들을 감시하던 간수들까지도 창 안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듣게 됩니다. 감방에서 나올 무렵에는 더 있다가라고 붙잡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방정환 선생님은 입담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에는 코피를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아이들 앞에서 쓰러집니다. 병원에서 어린이들을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이렇게 말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리고 한국동화 100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의 행사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